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미즈온센 goes to Park Chan-wook. 북한 영화제에서 이제 관객분들한테 선보인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쁘면서도 흥분되고 떨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많은 관객과 함께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영화 감독으로 복귀한 기분입니다. 의지하면서 받아보니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해준스러운 감정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Thank you, 감독님. You made my some part of my life complete. 똑같은 많은 탕탕에게 돌려서 드리고 싶어요. 감사. 우리가 이 질병을 이겨낸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키면서 영화를 영원히 지켜내려고 합니다. 올라가봐야 할 텐데. 왜 굳이 일로 올라가요?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안 놀랬대. 웃는 거 봤어? 아, 미안합니다. 제가 했어요. 자해를 했더니 알아듣던가요? 마침내. 마침내. 기도수 손톱 밑에서 딴 사람 DNA가 나왔네요. 주아식 나가게와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문홍이라
맞췄네.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 무슨 일이? 내가 당신 집 앞에서 밤마다 서성인 일이요? 당신 생각났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마침내. 그전 영화들이 자극적인 경험을 하게 만드는 영화를 목표로 했다면 이 영화는 관객이 스스로 다가와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怀疑，同时又产生好感。这故事非常的怎么说呢？有的演。 박찬욱 감독님만의 시선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영화가 될 것 같은. 이 작품의 특징은 멜로로 진행되는 플롯이 수사의 플롯과 일치한다는 거죠.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 박해일과 탕웨이, 흥미로운 만남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겨본 후로 언제나 탕 배우와 일을 해보고 싶었고요. 어느 날, 아 참, 박해일과 한 편도 안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意外坠崖事件的死者齐都秀的妻子她有一种临危不乱可能会出乎你的意料吧 탕웨이 씨 자체가 성소래였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으로 리액션을 해줄 때도 상대를 봐주면서 캐릭터들을 유지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서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사망자 아내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다가 관심과 의심을 동시에 가져가게 되면서 본인의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는 의심보다는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의 시작이죠. 유난히 섬세하고 깔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배우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맞춤형으로 각본도 쓰다시피 했고요. 특별히 신상他有一些比如说 我觉得他的那种专注也是我见过的演员里面真的是 모래사장의 넓이라든가 폭, 파도가 얼마나 크게 칠 수 있는지 낙조를 볼 수 있는지 바다인데도 산의 이미지를 간직한 그런 것을 찾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죠. 영화상에는 이제 한 장소 나오는데 사실 어떤 장소는 동해바다고 서해바다 이제 두 해변과 세 가지 장소를 이어붙였죠. 실내 공간으로는 설의 집 하나의 벽지 패턴인데 산으로 보이기도 하고 파도처럼 읽히기도 하는 우리가 흔히 경찰서라고 생각하는 그 룩이 있잖아요. 많이 보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좋겠다. 박찬욱 감독님의 색깔이 고유하게 보여지게 되는 그 미술적 공간의 힘. 설에는 설에답게, 해준은 해준답게. 해준 같은 경우는 클래식하고 슈트를 입고 다닌다거나 좀 색다른 느낌. 설에 같은 경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묘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미묘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영화입니다. 어서 빨리 큰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헤어질 결심 많은 기대해주세요.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원하던 대로 원명하셨습니다. 남편 돌아가셨는데 벌써 출근하셨나 봐요? 굿모닝. 또 드라마 본다. 독한 것. 보면서 혼잣말을 한다. 우는구나. 마침내. 60살 기도수 씨. 두부 열상이 직접 사인이었고요. 왜 굳이 일로 올라가요? 죽은 사람이 간 길이고 우리 경찰이니까. 목격자 없는 변사자는 부검하는 게 매뉴얼이라고 설명해. 6시 50분까지 그 방으로 다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TV 켜놓은 채 불편하게 잠. 맨날 잠복 근무하니까 잠이 부족하잖아요. 잠복해서 잠 부족이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잠복하는 거야.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내게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 놀랐대. 당신 생각났어요. 2%로 정근우면 안 돼? 나 내일 이런 거 먹게. 안개는 사람들이 여길 떠나게 하는 이유지. 오게 하는 이유는 아닌데. 종근석이라 조용하다. 이 프로에는 어쩐 일로? 제 동안의 비결은 매일 아침 수영이고요. 제 투자 비결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걸어 갈 수도 있다는데 사람이 왜 이런 데를 올라가야 돼요? 죽은 사람이 간 길이고 우리 경찰이니까. 그럼 내려올 때 떨어져요? 세 번 부딪히면서? 아. 저희 팀장님이 최연소로 경감다신 분인데 역시 최연소.
돈 때문에 범인 죽인 거 아니지? 쪽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산에 가서 넣으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 봐. 수사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 두 가지 소스가 있었는데 안개라는 한국 가요. 어려서부터 좋아했거든요. 안개가 많이 끼는 고장을 배경으로 하고 로맨스 영화 여야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격을 가진 형사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를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어떤 형사 캐릭터가 있는데 변사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고 사건의 용의자 중에 한 명인 죽은 사람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호기심을 갖게 되죠. 두 사람의 심리 그런 것을 추적하는 영화입니다. 저녁은 또 아이스크림. 오는구나. 마침내. 설에는 자기 인생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혜준의 표현에 의하면 몸이 꼿꼿하고 긴장하지 않으면서 의젓한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문제에서 아주 철저하고 집요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혜준은 강력팀 팀장으로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늘 깔끔해야 되고 친절하게 사람들 대해야 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어서 에이스라고 불리우죠. 어떤 한국 사람이요? 단율. 한. 아, 미안합니다. 웃지 말아야 했는데. 표현을 너무 정확하게 하셔서. 배경이 아주 다른 사람끼리의 만남과 그리고 사랑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로울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는 나와 다르지만 그 어떤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오는 감동도 있고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참신한 그런 충격도 있고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의심과 배신과 버려지는 것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복잡한 심정에 그 공감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땡큐. What's it about? You head to southern Spain and you attend a wealthy gentleman's birthday party. I would never do that. It's $1,000,000, Nick. I'll take it. Nicolas Cage? I am so happy that you're here. Is this supposed to be me? It's grotesque. I'll give you $20,000 for it. Coming! Grab my hand. You're heavier than you look. I have a very big head. You go! I'll never forget you, Habs. 네, 선셋타 호텔에서 산 지 1년이나 넘었어. Ah oui, mais d'abord. Et tu leur dois $600,000. Okay, ich werde das irgendwie alles regeln. Und die nächste Rolle schnapp ich mir. And when I do, all of that changes. Then I'm back. Not that you went anywhere. Nicolas Cage! Ai, meu Deus, eu te amo! Спасибо. Господи, скала, это же шедевр! А угнать за 60 секунд? А семейка Крутс? No, tengo 44 años. ¿Por qué diablos vería los Крутс 2? Vi contra cara.
i Conner. Dostałeś wypasioną fuchę, jaką jedziesz do Hiszpanii. Na melanż u lokalnego bogacza. Ja этим не занимаюсь. За миллион баксов. Halkie. Va bene! Ne tule! Tartu tähän! Painat enemmän kuskois! Mulla on tosi iso pää! Kynän kaio! Taksit solte muutisikkoja! Sr. Cage, no fim bastava a gente dar a volta. Yo, ni yo. We got another offer. It's $1 million. It's to attend a wealthy gentleman's birthday party. The guy that owns this house, what's his name? Javi. Is Javi going to want me to, you know? I am Javi. Nick Cage. Imagine me and you, I do. Is it too much? Is this supposed to be me? It's grotesque. I'll give you $20,000 for it. The cliff? We could have died! I'm in position. I think that's the actor Nick Cage. Nick Cage? I love you! What do you guys want? We're with Central Intelligence. Do you know who you're spending time with? One of the most ruthless men on the face of this planet. I need you to help the U.S. government. Let's kill this love. Find a way into that room, Nick. I can see myself doing more of this stuff. I think I might have a real gift for it. Good, because we got another mission for you. No. Your friend is working for the U.S. government. Don't lie to me. Are those my golden guns? They're my golden guns. I don't want to kill you. You're the last person I want to kill. I love you. I love you. Just be silly. I'm Nick Frigga. Another offer. It's $1 million. It's to attend a wealthy gentleman's birthday party. I am Javi. Nick Cage. Va bene! Is this supposed to be me? Grotesque. I'll give you $20,000 for it. Mm-hmm. 좋아하는데 음악만큼 영감받는 게 영화에서도 많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영화 작업에도 목이 말라있었거든요. 너무 반갑고 영화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취향의 영화라서 고민 없이 그냥 파묻히는 것같아요.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그 캐릭터의 색깔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거든요. 니콜라스 케이지 하면 유독 다른 배우보다 재밌는 게 많이 떠오르는 느낌이어가지고 세계관에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캐릭터다 싶어가지고 잘 맞는다라는 득점이 거기서 생겼던 것 같아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자기 분캐로 나오는 엄청 매력적인 영화고요. 실제로 재산을 탕진하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떤 생일파티에 와주면은 어마무시한 금액을 주겠다 해가지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그 돈을 보고 생일파티를 가는 길에 납치가 되고 스펙타클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더 매력적으로 어떻게 연출할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 전에 출연했던 캐릭터들을 승객으로 넣었어요. 이런 거를 좀 발견해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이랑 영화를 비교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상력을 첨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작품 속의 디테일들을 재밌게 관찰하듯이 보시면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word that comes to me is like it was a trip, you know, to play
someone named Nick Cage and two versions of someone named Nick Cage. It was terrifying. I mean, I have to say that I was actually very nervous to go towards it. Should go towards it. You might learn something. Nicolas Cage, oh my God, I love you. The most memorable moment, I think, was when Nick said yes, that he was going to be in it, because there's no one else that could play that role, and that meant it was actually going to get made. What have you got there? Divine inspiration. To keep with the idea of trying to facilitate the director's vision, and in this case, he had a very specific idea of who I am. I am Javier. Nick Cage. It was amazing. I grew up watching his movies, but if you want to quiz me, you can. I would know every answer. He is my biggest influence. I don't want to kill you. You're the last person I want to kill. I love you. I love you. I hope audiences ultimately have a really good time and had the best time seeing in a movie theater. Nicolas Cage? Is this supposed to be me? It's grotesque. 외국 코미디 보고 이렇게 웃은 건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재밌었어요. 정말 상상 이상의 전개입니다. 추천해요. 니콜라스 케이지 특유의 뭔가 멋있는데 되게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추천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세계의 코미디 걸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니콜라스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간만에 정말 미친 듯이 웃으면서 영화 봤어요. 정말 영화 연기 짱이에요. 케이지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요. 신나는 액션과 코믹까지 더해져서 원없이 웃으면서 즐길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화이팅! 화이팅! 영화 미친년 화이팅! Nick Cage. And at first I was extremely trepidatious about the idea of doing a movie where I'm playing a character that has my name. I realized somewhat quickly that he was actually a film enthusiast in his own right and was genuinely interested in some of my earlier work. About Nicolas Cage playing Nicolas Cage and being a super fan of Nicolas Cage, and I am a super fan of Nicolas Cage. We didn't know Nicolas Cage at the time. We had never met him. Things that we would see in movies that we grew up with and created this Nicolas Cage character. We wanted to make sure he knew that it was sort of an homage. He's really funny. He has a lot of really cool jokes. He tells the best stories. He's a really good storyteller. Working with Nicolas Cage, totally a dream come true. Somebody that I never imagined I would get the chance to work with. One of the most special experiences I've ever had. I can't say a lot of fun because that's four words, so I'll say a lot of fun. One word to describe this movie would be epic. Take some weight off, take some pressure off, and just laugh with your friends, with your family. That's what I want. Don't miss our new movie. It has comedy and big action. You can't miss it. Check it out. This is the Ghostland, a land of no escape. We are not the ones who hold her captive. How much time? How do I get out of here? You must surrender to fate. Escapes the Ghostland. No one! Bear witness to the punishment of traitors. Move. Mom, please don't worry. I'll protect you and Nihi. I promised that I would. That's my boy. Everything's gonna be okay.
Dad do? I wish he was dead. Please, please, no. I'm so sorry, please. What are you doing? Kindness will kill you here. But he's hungry. So are you. You are all, every one of you, dispensable. No! Mom! Please! Mom? Mom, what happened? It's not about who's right or who's wrong. It's about who you want to be.저는 이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7국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에서 8년 정도를 근무를 했고 그 8년 동안에 약 4개의 수용소 보면 수용소가 이제 위성에서 내리다 보면 어떤 북한의 한 개 무슨 뭐 도시같이 보여요. 도시 이 사이즈가 한 개 캠프 사이즈가 서울시 3분의 1이에요. 위험한 게 아니에요, 수용소가. 탄광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차량 수리소도 있고, 이게 압축으로 딱 해서 이렇게 나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도 거기 이렇게 여독이라는 거 말지. 지금 수경 선거는 모르고, 그 다음에 군대 탈영자들도 오고, 러시아에서 잡힌 사람들도 오고, 그 다음에 이 한국어다 한국 기둘러 잡힌 사람들도 오고, 중국에 살다가 또 잡혀온 사람들도 있고, 북한에서 또 이렇게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도 오고 별난 사람 다 오는 데기 때문에 이미 전에 왔던 사람들이 입던 옷을 그 입안에도 잘 엮고 서로 입에다 무슨 동생인지 동생이더라니까 눈도 덩치고 그래 공개청한테 그걸 이래 숙여도 안 된다니까 그거 사용하는 거 보라는 거지 선생님이 얘기, 말을 해요 너희들은 여기 왜 여기 와서 사냐 아버지 엄마 너희 할애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려면 너희들이 이 부모 때문에 왔다 하고 그래서 북에 오기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제가 갓난 애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에는 그 관리소는 언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대략 그 갓난 애기 때 옆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쟤는 이제 말마따나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오전에는 일 시키고 오후에는 공부시키고 또 저녁 일시키고 학교에서도 그 7살 때부터 일을 시켜요. 내가 그 수용소에서 28년 살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뭐 충격적이고 뭐 이렇게 막 풀뿌리요, 뭐 나무뿌리고 저 잎사귀고 다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그 먹으면서 사니까 내가 이게 영양실조가 오더라고. 흔히 말하면 영양실조인데 우리 거기에는 그거 보고 영양실조다고 말을 안 하고 베라그라 그라는 그 병이 이름이에요. 영실 영양실조. 이게 손이람 이게 다 옆갑질이 삐깨져요. 껍질이 하고 타는 것처럼 새까맣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입술이 쫙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막 바짝 마르면 여기 쫙 들어가면서 마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혀는 쫙쫙 다 갈라지고. 정말 저래, 세상.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일교포 심희상 에이지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hare my animated film with the fellow Korean audience. I made True North in order to expose human rights atrocities going on in North Korea. But even more so, this is a story about a boy, an ordinary citizen just like each of us. A boy who experiences all of his life's emotions, such as despair, compassion, love, laughter, and loss. And he works to define his purpose for living within the most hopeless corner of the world. I hope that you will find his life inspiring and that you can resonate with it. 감사합니다.촛불 집회의 불길은 더욱 거세져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세월호 참사는 불길한 전조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은 얘들아 고맙다 고맙다 라고 적기까지 했다. 탄핵의 진실이 뭐냐? 무엇이 정의인가? 노동신문도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재 의원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와, 이 법 좋으니까 5년 더 연장한다. 민노총은 이 법에 원샷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극렬히 반대했다. 한강 시민공원 주차장에 최서원, 이성한, 고영태였다. 근데 최서원은 거절했어. 민노총과 행동을 함께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 고발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르재단이 5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고 안종범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진실과 태블릿 PC 조작에 숨겨진 정보가 낱낱이 밝혀진.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To visit planet Earth. You will have to be born as a human child. At first, you will have to learn to use your new body, to move your arms and legs. There will be so much for you to learn and so much for you to feel. Sadness, joy, disappointment, and wonder. You will grow up, travel, and work. And when the time comes to return to your star, it may be hard to say goodbye to that strangely beautiful world. You're crying. No, I'm not. Yes, you are. You're definitely crying. Say you're crying. When you think about the future, how do you imagine it'll be? What will stay with you? And what will you forget? How will your city change? Will families be the same? Keeps asking me why we don't talk. You could tell him the truth. Mom died, we got into all that weird stuff. That weird stuff of our entire lives. What scares you? Jesse! Where'd you go? What makes you angry? I rise up like a volcano and I will destroy you! Do you feel lonely? Maybe we can just take this process slowly and see how it feels. You are just terrible.
terrible at this. Oh man, I'm trying. What makes you happy? Keeps asking me why we don't talk. You could tell him the truth. Mom died and got into all that weird stuff. That weird stuff of our entire lives. Jesse! Where'd you go? What makes you angry? Do you feel lonely? What makes you happy? Stay with you, and what will you forget? What scares you? What makes you angry? Do you feel lonely? What makes you happy?
제시야, 인터뷰하지 않으네. I don't wanna. 제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Good morning. 제시야, 우리 이야기를 나눠볼까? 뭐. 제시야, 너가 좋아하는 거 이야기해보자. Okay. So I like conspiracy. Great. We're gonna hold off till we get more. All the people seem to think I'm rich. Why aren't you married? Hey, do you see a little kid running around here? Jesse! Where'd you go? I was right there. Do you even have to go to the bathroom? No. You got me.저희 미발매 곡인 그레이오를 활용한 커먼커먼 콜라보 뮤직비디오와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호아킨 피닉스 복귀작이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작사인 A24 작품이라는 것에 신뢰가 일단은 있는 상태에서 봤고요. 제가 A24 영화를 정말 많이 보는 편인데 제일 제 스타일, 주제나 모든 것들이 제일 기분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들이 너무 단순한 건데 가장 필요한 질문들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답변들도 너무나 재밌었고 엔딩 크레딧 끝까지 올라가는 질문들까지 다 볼 정도로 너무너무 잘 봤고 6월 30일 날 이게 정식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극장에서 커먼커먼 많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추천을 하는 영화예요. 감사합니다. ある日突然全て忘れてしまうとしたらあなたは一番何を覚えていたいですか? 日本語わかりますか? おはよういただきます Chị ăn luôn không? Em hâm nóng luôn cho. Em là người Việt hả? Em là Duy Anh. Em bên đây học tiếng với xin học bổng á. Em dịch giùm chị tấm này được không? Nếu một ngày bạn không nhìn thấy được nữa, bạn sẽ muốn nhìn thấy điều gì nhất? ある日突然何も聞こえなくなるとしたらあなたは一番何を聞いていたいですか? Tại sao anh biết tất cả? Bạn là giấu tôi. Ha, ゆっくり. Tôi nói là anh đi đi. Anh đi đi. ある日突然何も言えなくなるとしたらあなたは一番 何を 言いたいですか? ある日また会うとしたら必ずもっと早くから君を探す約束だよ。 나는 한국이 내 집인데 홈타운인데 항상 이런 하늘을 볼 수밖에 없나? 해결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핑하는데 바다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쓰레기만 떠다닐 것 같은데 당연했던 것들이 요즘 아이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공블리의 브이로그 저는 하루를 후투루 보내는 날이 없어요. 이렇게 지구가 막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알맞은 매너인지 우리가 좀 찾아서 우리도 알고 소개도 해보자. 펄프 몇 번 빨아쓰는 거. 물은 그러면 왜 그렇게 플라스틱이야? 그 회사 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떤 걸 좋아하신다고요? 화상통화로 미팅을요? 반갑습니다. 웃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 한 번만 도와줘. 용식 씨! 나 서울 간다! 엄지척이래.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고 싶고 또 같이 하면서 서로 관심이 더 커지기도 하고요.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서 기업들에게 되게 많은 영향들이 있었고 변화들이 있었고 이렇게 나비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법이다. 설득하는 과정이 힘드시면 제가 갈게요. 예. 바이오한테 얘기하셔야 되는데. 되게 이쁘다, 그치? 용기를 못 내다가 10년 만에 낸 건데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무계획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멋있게? 그렇죠. 저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마음속 작은 용기를 꺼내보는 20년 차 배우들의 무해한 변신. 저희가 왜 이런 무모한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었을까요? 마음속에 숨어있는 용기를 꺼내게 하는 보통의 어른들의 이야기, 보통의 용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주세요. 지구가 막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알맞은 매너인지 우리도 알고 소개도 해보자. 물은 그러면 왜 그렇게 플라스틱이야? 종이 그런 걸로 만드는 업체가 없을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고 싶고 서로 관심이 더 커지기도 하고요. 어? 화상통화로 미팅을요? 이렇게 나비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화이팅! 용기를 못 내다가 10년 만에 낸 건데 다 같이 가자, 이렇게. 俺は フリーしか泳がない. We'll take you to the top. そんなもんじゃねえだろ. 春は水の中では最強なんです. 春はヒーローだからね。遅れてやってくるんだよ. バカ. 勝てよ. みんな. 止めても無駄なんだろうな. あいつにとって 水泳は. フリー. The final stroke. このリレーに俺の思いの全てをぶつける. お前 なんでそこまでして泳ぐんだよ? 水の中は俺の大切な場所だ。 春は水の中では最強なんです。 止めても無駄なんだろうな。 今度は僕たちが支える番だよね。 春はそのために泳ぐんだ。 春はヒーローだからね。 遅れてやってくるんだよ。 きっと春なら。 俺はフリーしか泳がない。 We'll take you to the top. Let's go get my free. そんなもんじゃねえだろ。 はるか、俺たちで守ろうな。こんだけ周りがお前のことを思ってんだ。少しくらい気づけよ、主人公。バカ。あいつにとって水泳は勝てよ、みんな。このリレーに俺の思いの全てをぶつける。ありがとう。フリー、ザ・ファイナルストローク。